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죠. 2년째 됐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핵무기 보유량이 세계 3위였어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였어요. 소련이 소연방 시절에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겨냥하고 우크라이나에 전부 핵무기 배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독립을 해버렸다. 우크라이나 독립 후에 경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러시아가 경제 지원하겠다. 핵무기 폐기해라.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하고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거나 러시아로 일부 가져가 버립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러시아가 침공 안 했습니까? 안전보장협정의 당사자가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이 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하면 핵무기 몇 발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사용 못 할까요?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북한 못 건드려요.